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래퍼 칸토의 신곡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에는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김호중씨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칸토의 노래 I'm So Fine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음원은 애써 괜찮은 척하지만 그리움 앞에 무너지는 한 남자의 마음을 감각적인 비트에 담아낸 힙합인데요. 이는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사랑받고 있는 칸토의 음색에 호소력 짙은 김호중씨의 목소리가 더해지며 많은 팬분들의 관심과 기대감을 높였었습니다. 김호중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칸토 신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했습니다.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칸토야, 많이 사랑해주세요, 열심히 살자 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는 김호중씨와 칸토가 손가락으로 V를 만들며 성공적인 녹음에 만족해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접한 칸토는 덕분에 더 완성도 있는 곡이 됐습니다. 고마워요 형! 이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훈훈하죠?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폭풍 리액션을 선보였습니다. 이젠 정말 리액션 장인으로 등극을 했는데요. 같은 날 6시 20분에는 김호중씨가 판정단으로 출연한 MBC 복면가왕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김호중씨는 기본 박수는 물론 유쾌한 리액션으로 보는 재미를 더하는가 하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들의 등장에 동공 확장으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특히 김호중씨는 영어로 인사를 건네는 박은지씨의 모습에 영어를 다 알아들어서 내 자신이 너무 좋다라고 감동해 모두의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어 정경천 작곡가가 만든 복면가왕 클래식 버전 로고송을 라이브로 멋지게 선보인 김호중씨는 진작에 눈치를 채고 있었다라며 출연자의 정체를 열심히 추리하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씨의 리액션이 어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김호중씨가 MBN 새 음악 예능 프로그램 로또싱어에 출연을 합니다. 앞서 로또싱어란 가요, 클래식, 뮤지컬 등등 각 장르의 최정상 45명의 가수가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펼치고 시청자는 45명의 가수 중 관객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승자 6명을 마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지난 2일과 3일에 첫 녹화 예정이었으나 당시 녹화가 진행이 되는 스튜디오가 위치한 경기 용인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일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작진 측은 기상 상황을 살피고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키며 첫 방송을 조심스럽게 준비 중인데요. 오늘 10일 한 매체 측에서는 취재 결과 김호중 씨가 오는 9월 방송 예정인 MBN 로또싱어에 출연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45인의 가수 중 김호중 씨가 한 사람으로 등장해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특별한 무대를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호중 씨가 새롭게 출연하는 로또싱어에서는 또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호중씨가 출연하는 MBN 로또싱어는 오는 9월에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세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8.15 광복 75주년 특집 콘서트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에 참여를 합니다. 앞서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는 수많은 차별과 모진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일본 땅에서 100년이 넘도록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제1동포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콘서트입니다. 이는 8.15 광복절 방송에 걸맞은 웅장한 세트 구현을 통해 다양한 테마 연출을 준비 중이며 다큐적 영상 구성과 프리젠트, 대규모 무대로 입체감 있게 제1동포를 조명할 예정인데요. 오늘 10일 제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KBS가 주관하는 8.15 광복 75주년 특집 콘서트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주최 측은 김호중, 인순이, 박정현, 포레스텔라, 이봉근, 폴킴, 위키미키, 민영치 밴드 등이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호중 씨가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김호중 씨가 참여하는 8.15 광복 75주년 특집 콘서트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는 오는 13일 무관중 녹화로 펼쳐지며 15일 오후 5시 30분부터 약 85분간 KBS1을 통해 방영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이런 뜻깊은 특별 콘서트에 김호중 씨가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대표 가수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멋진 가수라는 점을 딱 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호중 씨 항상 응원합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